돈이 되는 시장 특기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잘 추려져 있을지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급등락 새끼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성창투가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 넘게 상승하다가 지금은 탄력이 약간 줄었는데요. 최근에 이 상승 추세에 오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퓨얼셀도 오늘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소 관련 종목인데 여기에 네옴시티가 묻으면서 10%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화에는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부진하면서 실적에 대한 충격으로 5% 가까이 하락합니다. 자, 급등락하는 세 가지 종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 안에서 고려아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금 본격적인 이 실적 시즌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쵸. 이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주가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3분기에는 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는 좀 다소간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좀 작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를 살펴봤을 때 3분기 이제 메탈 가격이 바로 2분기보다 하락도 하고 또 원재료 원가도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한 여기서 이 포항의 침수 피해로 인해서 국내 아연 고객사인 이 철강사에 대한 타격을 받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이 아연에 대한 판매량도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수요 둔화에 대한 좀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주가는 나타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4분기에도 역시나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된 에너지 비용 자체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바로 수익성 부담으로 이어져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려아연에 대한 이 자체만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개선세보다는 우려감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장중에는 마이너스 10%대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마이너스 5%대 가까이까지 조금씩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박스권 하단을 지켜내려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소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꼬리를 달고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좀 지켜내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121선을 지지를 잘 해주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121선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를 해내줘야 오히려 이 박스권 안에서라도 움직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121선을 잘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금 주가가 원래 자리로 좀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고려아연의 경우는 이 현재 60만 원대에서 매물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좀 부담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는 뭔가 좀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당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60만 원대 초반에서 60만 원대 후반 사이 이 박스권 안에서는 당분간 흐름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안에서 대응을 하실 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고 좀 더 타이밍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이 121선 부근이 55만 8천 원으로 좀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의 경우는 6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제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손절 라인은 55만 8천 원, 목표가는 65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바로 함께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7% 넘게 상승세, 장대 항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다음 슈프리마도 9%대 상승세, 외국인이 9거래, 5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한국 테크놀로지는 역시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포착이 되면서 7% 넘게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세 가지도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현재 강하게 상승을 보여지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네, 살펴보도록 포스코케미칼. 하겠습니다. 네. 이 차세대 응급제 사업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 내에서 바로 생산 라인을 구축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고 내년의 경우는 실리콘 응급제 1,000통 규모의 시설 투자가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계획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 응급제 대부분이 거의 다 흑연입니다. 근데 이제 흑연의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바로 고안해낸 것이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는데 흑연계보다도 훨씬 더 고용량이라든지 또 고출력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역시나 이 흑연계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생산 라인을 좀 구축을 하면서 이 수요가 증가할 것에 좀 대비를 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계속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이 소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 소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최근에 유럽 배터리 소재 공장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이 이유들을 좀 살펴보니까는 지금 유럽 연합에서는 내년 1월 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RMA를 초안을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이 시장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역시나 포스코케미칼의 경우는 내년도 이 즉시 유럽 진출 전략을 수립을 하고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설립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도 이 시장을 확대를 하기 위한 발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주요 세계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케미칼의 경우는 이와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주요 시장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경쟁 우위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케미칼의 경우는 꾸준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상의 흐름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11선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하게 추세를 이어가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포스코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진출하려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장기적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정배와 우상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11선 그리고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는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지금은 당장으로 봤을 때는 몇 달간의 주가 꾸준히 상승으로 좀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의 경우 좀 더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의 경우는 11선 부근이 18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혜주일 것이다. 또 앞으로 신사업이 더 시너지를 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수급까지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까지 이어지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계속 추세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약간의 또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대비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테마 새끼입니다. 이번에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수소 관련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좋죠. 스마트 그리드 테마도 1%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해운주들은 오늘 부진합니다. 2.7% 가까이 하락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를 체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으셔가지고 이 안에서 해운주를 골라봤고요. 그리고 네. 이 안에서 펜오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5%대로 좀 하락을 하면서 바로 이제 또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펜오션이 또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나 실적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주가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업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해운 업황이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수요 부진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임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연말의 경우는 워낙에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성수기라고 좀 불려집니다. 하지만은 지금 운임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말 특수도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또한 해운주에는 전체적으로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었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벌크선에 대한 시황 둔화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장에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 벌크선 시황 변동을 1분기 이연에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이어서 바로 4분기에도 영업이 감소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펜오션도 그렇겠지만 다수의 해운주들이 거의 다 이 전체적으로 운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당분간은 상승보다도 하락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네. 주가에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좀 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에 대한 빠른 회복보다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는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해운 펜오션의 일봉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오션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굉장히 낙폭 과대가 된 종목입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워낙에 좀 낙폭 과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면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나 지금 이렇게 낙폭 과대가 된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반등 추세로 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펜오션의 경우도 물론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도 해운 업황이 조금씩은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아가고 또 운임도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펜오션의 경우는 일단 지지라인부터 확인이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바닥라인이다 또 지지라인을 다져놨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펜오션의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4,200원 정도에서 지지라인을 얼마만큼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보다도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업종이 해운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펜오션의 경우는 4,200원을 살짝 이탈한 흐름이지만은 1차적으로 4,200원대를 회복을 하고 4,200원 라인에서 이탈하지 않고 좀 지지 라인을 다져가는 모습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펜오션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주시고 조금은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당장 섣불리 접근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의 경우는 4,150원 제시해드리면서 역시나 해운 업황 자체가 돌아서줘야 펜오션도 마찬가지로 그 업황에 따른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펜오션까지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세 종목들을 잘 추려봤습니다.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종목, 좋은 전망,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부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